스파르타게 갑시다. 자, 앞으로 전진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르르르르. 여기서 어? 애들 또 있네? 어, 멋있는 애. 에, 10만. 와, 얘 뭐야? 와, 얘 뭐야? 얘 뭐야? 이거 얘 체력 왜 이래? 오, 야, 미친. 어! 와, 쟤 개세네. 이거 화둔을 쓰는 애부터 먼저 잡아야겠다. 화염을 쓰는 애부터 잡아야 되겠어. 나한테 욕한 거야 지금? 끌고 나와, 끌고 나와. 밑으로, 밑으로 끌고 나와, 밑으로 끌고 나와. 끌고 나와, 끌고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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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와, 4타, 4타야, 4타. 나서 어 뭐야 쟤도 내려왔냐? 와. 자, 여기서 쇠기석 덩어리 나올 거예요. 먹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위에 한번 살펴보고 스위치 당기면 된다네요. 여기서 애들 개 많이 죽었네. 그래, 여기가 애들이 조금 죽을 때야. 비밀의 문일까? 뭘까? 이 앞 반지 있다. 그리고 이 앞 적 주의. 일단은 당겨. 잠깐만, 여기에 용이 나온다는데? 일반적으로는 죽일 수가 없대. 거기다가 와, 미친. 용 나온대. 용 나온다는데? 일단 갑시다 여러분들. 일단 용이 나오니까 무조건 뛰래, 무조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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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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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쉣! 쉣 더 퍼킹! 야, 몰라! 야, 길 어디야? 여기야? 일단 뛰어, 일단 뛰어. 뭐야, 길이 없어? 아, 미친. 여기 아니다. 전진인가 봐. 햄은 먹어주고. 뭐지? 길이 없는데? 아, 이게 보스전으로 인식이 돼버리네. 안쪽으로 달려서 좌측으로 달려야 된대. 안쪽으로 달려서 좌측으로 다시 이 건물 위로 올라가서 죽이는 거야.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쪽으로 달려서 좌측, 안쪽으로 달려서 좌측, 좌측. 같이 길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아, 미친. 아니, 여기가 안쪽인 줄 알았어 나는. 아, 미친. 저기, 아, 저긴가 보다. 오케이, 어딘지 찾았다. 어딘지 찾았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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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헤이드. 게이드, 게이드, 게이드. 자, 자, 굴러, 굴러. 그렇지. 야, 이 계속 굴러야 돼. 나 이거 계속 굴러야 돼. 그래서 이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른쪽으로 굴러야 돼. 공략해, 다급해, 느낌표 개 많아. 올라가서 직진 달리래. 계속 달리래. 어, 어. 잠깐만, 얘는 잡아줘야 되나? 그냥 달려. 일단 달려. 일단 달립시다. 일단 달려요. 무조건 달립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쭉 달리래. 더 달리래. 미친 듯이 달리래. 여긴가? 앞에 가면 사다리가 보인대. 달리래. 무조건 달리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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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사다리 어디? 아, 저거! 오케이! 야! 올라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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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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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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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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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 올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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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사다리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안전한. 이 개같은 공략 이거 누가 썼어 이거. 씨, 올라가면 안전하다 그랬는데 올라가기 안전하게 개뿔이 같이 올라왔잖아 지금. 이거 어떻게든가 지금 이 공략 이렇게 쓰시면 안되지 지금. 사람 거짓말 치시면 안되지 이거. 어스킨님 이거 지금 다시는 이제 블록을 이용을 안해야겠네 이거. 이렇게 안받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사다리 올라가면 안전하다고 해놓고 내가 뻥쳤어. 그 다음 뭐야. 아, 이 낙하 공격이네 여기서. 다시 중앙으로 가야 된다는데? 아, 오케이. 네, 내려가 내려가. 반전 말해줄까? 낙하 공격 까먹었어. 낙하 공격 까먹었어! 걔 레전드야! 그냥 한 대 때리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양손으로 간다! 하! 수고하셨습니다. 헤드이씨. 용두석을 손에 얻었습니다. 케이드. 굴러 노예 야시안. 자,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프리카에서 보시는 분들. 자, 이동한 장소에는 본파이어 릿이 있습니다. 가동시켜주고요.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 무서워. 뭐야 이거. 아, 잠깐만. 뭐? 야, 니가 왜 나와?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맞다임. 야, 체력 차이 오진다. 어? 야,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이거 사기지. 에스트 충전해와.
야 근데 이게 한 대 맞으면 그게 있네. 애가 반응을 하네. 아, 발차기 뭐였지? 발차기 뭐였지? 야 이거 잘하면 밀 것 같은데? 아 발차기, 발차기 공격 아는데. 아 낑겼어. 나 본파이어리 테스니까 상관없어. 아 거의 뒤치기로 잡아야 된대 얘는. 나 일로 유인. 야 근데 공략에는 얘가 없거든요? 공략에는 얘라는 존재가 없어요. 다르게 생겼어 캐릭터가. 어 잠깐만 피 먹어. 우와 나 언제 10만원이 생겼지? 아 그니까 내가 내가 얘가 나온 애가 공략과 다르게 나왔나봐. 공략에는 좀 약간 비실한 놈이 나왔거든요. 이게 또 이런 게 있네. 일단은 이거는 돈이 아까우니까 이 소울 가지고 레벨업 하고 오죠. 얘는 무슨 장비를 바꿔야겠어. 서서히 회복 말고 관통 속성의 카운터 공격 이걸 해야겠어. 자 생명력 40 만들죠 일단. 가자. 없지 지금. 어 일단 지금 오늘은 이제 무명왕 잡으러 가는 거예요. 훌륭한 용기야.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얘가 무명왕 느낌이에요. 나와봐 이 새끼야. 나와봐 나와봐 새끼야.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어? 이번에 다른 애가 나왔네. 그래 원래 이런 애가 나와야 돼. 야 얘가 훨씬 잡기 쉽지. 지금 데미지가 다른데? 야 데미지가 다르지. 게임이 그냥 개쉽지 이런 애 나오면. 야 나 피 안 먹어. 피 안 먹어도 잡을 수 있어 얘는. 오케이 수고요. 이게 바로 맞다이야. 용혈의 대검을 얻었습니다. 오케이 이런 애가 좀 나와줘야지. 이런 애가 오케이 이제 쟤는 안 나올 거예요. 자 용혈의 대검 먹고요. 2층으로 와서 반대편으로 돌아가라네요. 자 나머지 애들은 다 죽입시다. 뭐야 아 순간적으로 또 나오는 자유 깜놀했네.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미친. 아 잠깐만 얘 계속 나오네. 이럴 수가. 아, 이게 왜 안 들어가? 오케이. 아, 얘 무한 리젠이네. 자, 일단 위로 올라갑시다. 계속 나오는 거 아니지? 뭐야? 아니, 뭐야? 아, 잠깐만. 아, 얘 왜 계속 나와?
아 뭐야 이거 도대체 뭐야. 필드 몬스터가 저렇게 세단 말이야? 그래요? 용을 완전 지키네. 무명왕을 지키네. 얘네들이 아주 사람 환장하게 하네. 오케이. 뭐 쉽게 잡으려면 쉽게 잡네. 보니까 쉽게 잡으려면 쉽게 잡고.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감 온다? 아 야비 쓰려고 그랬는데 까비다. 야비는 안되네. 얘가 문제네. 얘가 소환술사구만. 지금 보니까 이게 얘가 소환술사야. 얘가 계속 종 소리가 난다고 했더니만 얘가 종을 불러가지고 얘를 애들을 소환하는 거였네. 이제 이해가 되네요. 뭔지 알았어요. 누가 자는 소리가 나지? 깜놀. 됐죠. 이 앞 지름길이 있다. 지름길에 시간이다. 2인조 주의. 체력 먹 저기 막 소울 먹고. 자. 뭐야? 어? 아! 뭐야! 아니지 이거는. 와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는. 와 이거 진짜 아닌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게임이. 애를 먼저 잡아주면 애들 뭐 안 나오니까 뭐 한 마리밖에. 와, 얘, 와, 얘도 맞다이를 뜨네. 이게 밀리지 않았는데 안 밀리네. 관통 속성을 끄는 순간 안 밀리네. 관통 속성을 끄는 순간 안 밀려, 얘가. 관통 속성 가야겠다. 몇 타가 오는 거야? 검이 하나니까. 검이 작은 거니까 애가 연타를 많이 하네. 와, 얘 양손 검이야? 야, 양손 들어줘.
어디서 그딴 양손을 들고 말이야. 안 되지 이 자식아 임마. 자식아 임마. 와, 다 끝났냐? 오케이, 이제 뭐 더 소환 그게 안 되죠? 좋아요, 이제 좀 봅시다. 아래층을 이용해 옛 아까 비룡하고 용하고 싸운 데 가면은 아이템을 챙길 수 있는데 난이도가 꽤나 어려운 데다가 쇠기석 몇 개뿐이니 굳이 안 가도 된다네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쇠기석 덩어리가 있긴 하지만 무명왕을 잡은 다음에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안으로 들어가라네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요거까지 먹어도 되지. 요거까지 먹어도 되지. 오케이, 요거까지 먹어도 되지. 아, 여기네요. 여기로 나가네요. 여기서 누가 죽었지? 아, 불쌍한 놈 진짜. 부끄럽다, 부끄러워 내가 다. 이런 거 보는 거 진짜 리얼 쏠쏠해. 구르고. 엽시다. 용사냥꾼의 창, 여는 게 아니라 템 먹는 거였네요. 자, 용사냥꾼의 창을 얻었고요. 이거는 PVP 무기 중에 가장 강한 무기 중에 하나랍니다. 아주 좋다네요, 리치도. 자, 우측 아래로 내려갑시다. 도마뱀들 많다고 하니까 다 죽여버리죠. 아, 미친. 아, 내복 도마뱀 있네. 자, 한 마리씩 불러, 한 마리씩. 들어와. 한 마리 그냥 빨리 처리해버려야겠다. 오, 쉣. 오케이. 나이스. 이거 진짜 좋다, 이 공격도. 와, 자, 오, 치고 빠지는 거 보소. 저거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도마뱀이 좀 더 나온다네요. 오, 야, 잠깐만, 얘는 좀 얘게 다른데. 자, 얘는 좀 얘게 달라. 얘는 좀 얘게 다르고. 얘는 좀 얘기가 많이 다른데. 얘네 두 마리면 킬각인데 이거나. 그냥 무시하고 가버릴까? 야, 무시하고 가자 그냥. 여기서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무시하고 가버려. 이게 훨씬 낫겠죠. 생각보다 얘네들 빠르다. 아, 잠깐만, 사다리 타야 되는데. 어디야. 사다리가 밑에인가? 밑으로 가야 되나?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데? 저 어디에 사다리가 위에 있냐?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된대. 사다리 어디야? 사다리 어디 있어? 사다리 내려가는 거밖에 없죠? 그렇지, 안 되겠다. 얘네 다 죽이고 가자, 그냥. 자, 죽이고 가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아, 이거 아무리 봐도 킬각인데, 이거. 까다로운데 이거. 잠깐만, 이거 그냥 무시하고 가자. 이거 너무 빡세고 안돼 안돼 안되고. 자, 여기 쪽에서 한방 먹고요. 아, 이거구나. 이건가 보다. 제발.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요. 이사다리구나. 아, 오케이. 자, 여기로 올라가면은 뇌방석의 반지를 얻을 수 있대요. 얘네들 뭐 올라오는 거 아니지? 니네 올라오는 거 아니지? 그냥 놀랜다. 한번 볼까요? 벼락 감소율을 높인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다시 건너서 다시 내려와서 다리를 건너야 된다네요. 미친. 다시 저기를 가야 된다네. 미친. 저길 건너야 된대. 아, 이 미친. 자, 지금이야. 바로 뛰어. 못 봤을 거야. 큰 놈만 못 보면 돼. 큰 놈만. 정말 뭐 죽어. 됐어 좋았어. 혹시 오는 것 같아. 오, 쉣. 잠깐만. 아, 얘는 인생 게임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얘는 인생 게임 해야 돼. 안 돼.